지난 2001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서 계약 갱신 요건을 5년간 보장하고 또 권리금을 법제화시키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에 그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안심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안심상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 지속가능정책팀의 고성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성동구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무한정 높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신이 들인 그런 어떤 투자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걸 먼저 짚고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동구는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좀 낙후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강남과 북을 잇는 그런 그 서울숲과 또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분당선, 5호선 등 편리한 교통 여건,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강남에 비해서 저렴한 그 집값,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혁신단체, 사회적 기업들, 또 예술가, 청년 창업가 이런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SNS라든가 이런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곳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면서 송수동이 이제 뜨는 동네다, 이렇게 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예. 또 이렇게 뜨는 동네를 만들었던 주체가 된 소셜 벤처 그룹이라든지 예. 또 문화 예술인들이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예. 문제를 제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예. 예. 근데 참 냉정하게 따져서요. 이전에는 그 우리 팀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죽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상가 있죠. 또 우리 성수동 생각해 보세요. 위에 지하철 지나다니고 교통 늘 막히고,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낙후된 그런 인프라들 때문에 찾지 않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활동하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술인들이라든가 청년 배추가 들어가서 그 일대의 상권을 개발시켜 놓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건물주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맡겨라라는 주장은 우선은 보통 탈락이죠. 그 토론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예. 시장에 맡겨도 되는 상품이 있고 맡기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 가령 이번에 궁중족발 사태 발생하고 예. 궁중족발 그 임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껏 정하고 족발 가격은 너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근데 족발이랑 근데 그 가족의 모든 걸 걸고 사업을 하는 그 임대료는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질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의료를 시장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따라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건 우선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예.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목소리는 큰데 지금 방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참 문제겠지만, 일단은 보십시오. 환산 보증금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저는 직접 당한 일인데 환산 보증금을 넘는 금액으로 아예 올려버려요. 그러면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특히 집가가 높은 곳일수록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젠틀리피케이션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분석은 명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임차 상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내쫓기는지를 역추적을 이미 그동안 전문가들이 다 했고요. 예. 그러니까 튜브를 물속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 뽀글뽀글 올라온 걸 추적해보니까 그게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빈틈이더라. 예.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예.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들은 이제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벌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4건이 있고요. 예.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정치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물론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인데 자치구별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자치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자치구 내에서는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문제다. 그 허점으로 임차 상인들이 내쫓긴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지자체가 개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저번에 그렇군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우리에게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 예. 이게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런데 가만히 뒷짐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어떤 창의력들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창의력 대장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니, 이게 앞에 창의력 대장을 네.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창의력 몇몇 분들께서 네.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설명드리면은요. 우선 이거는 다 통일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거는 모든 지자체가 통일이고요. 기본이죠. 기본 건 대전제고요. 그럼 4개 정도 있어요. 첫째는 공통으로 하는 거 4개요. 첫째는 상가임대차 상담을 해주는 상담센터를 운영해요. 예. 두 번째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를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예. 체결하고요. 셋째는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아까 약속한 건물주한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장기 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해요. 예.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놓는 공공임대상가 제도를 운영해요. 예. 성동구에서는 이 공공임대상가를 지금 공공안심상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네 개. 하나는 그 임차인들에게 정보의 균등함이라도 주려고 하는 상담센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상생협약. 그 상생협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건물주한테 이게 법은 아니지만 좀 지켜야 된다라고 무언의 압력을 갖다 좀 가하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나머지 둘은 이 임대료를 적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장기 안심상가와 공공 안심상가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우리 공공 안심상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 안심상가를 우리 성동구에서는 성동 안심상가 이렇게 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동 안심상가는 지역의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 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성동구에서 조성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동구 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업체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예.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기본적으로 예.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송수 일가 이동의 솔숲 IT 캐슬이라고 하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1층에 상가 2개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개 점포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예. 거기에 올해 2월달에 다 입주를 시켰고요. 예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회사 그 부영주택으로부터 예. 공공 기여를 받아서 그 지금 현재 그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지금 준공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 또 입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는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한 방식으로. 예.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겠는데 예. 그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공공 기여를 받아서 예. 현재 11개 건물에 약 2,00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공공 기여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왔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매입해서 올해 2월에 입주한 1호점 솔숲 IT 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에 있는 그 입점 업체를 보면 예. 그 공시 책방이라고 예. 아주 유명한 그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예, 헌책 책방이 있습니다. 예. 이 책방은
42년 동안 대대로 이렇게 영업을 해왔고요. 또 이 전에 하던 그 건물에서 아마 그 임대료를 3배를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 결국 송동구에 우리 안심상가를 들어오게 원래 송동구에 있지 않았었죠? 네. 예, 신촌에 있었던 네, 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송동구에 이제 그 거주하는 주거지가 송동구에 있는 그런 경우였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렇게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윤수깃밥이라고 하는데는 어떤 피해를 입은 겁니까? 그 윤수깃밥이나 뭐 모비웍스라고 하는 이런데도 그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결국 우리가 모집하는 그 시점하고 이제 일치가 돼서 우리 안심상가로 들어오게 된 경우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부영주택, 부영주택 그 8층 그 안심상가에도 지금 그 뭐 이태원에서 하고 있던 미국식 뭐 덮밥집이라든가 또 뭐 인천에서 하고 있는 뭐 직화마을 뭐 전문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맛집들이 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업체로 해서 한 5개 정도가 입주하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안심상가 제도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저희들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이렇게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안심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좀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공동체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우선은 공공 안심상가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창의력을 열심히 발휘하셔서 했던 것에 박수 드리고요. 근데 우선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 다른 지역의 상가 임대료를 낮춘다에 대해서는 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공공안심상가, 그러니까 성동구는 공공안심상가라고 부르죠. 공공임대상가를. 공공안심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분명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소규모의 사람들을 거의 슈퍼스타 K 오디션을 보듯이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살펴보면 자기소개서도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계획 쓰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려야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입증해야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줄을 쫙 세우고 나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시장에서 그 일반 시장의 일반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아니, 공공안심상가는 일반 상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주위 상가 임대인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봤을 때는 저 상가는 특수한 곳이구나라고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임대료를 낮추는 견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그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지식산업센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새 건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분양을 받은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임대료가 있을 텐데 옆에 떡 60%밖에 안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공이 한다는 데가. 그러면 왜 우리들의 임대료를 갖다가 못 받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 손해를 갖다 끼치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낙후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를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저희가 60, 70%를 지향을 했었죠. 임대료를. 그렇지만 지금 그런 그 반발심을 우려해가지고 주변 상권의 어떤 그 급작한 임대료 상승을 저지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주변 임대인들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임대료율을 주변 여건과 좀 고려해서 한 8, 90% 정도 선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곳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받고 싶어하는 임대료의 80%, 90%를 낸다고 하면 또 들어가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뭡니까? 그 보증금, 뭐 권리금 이런 거 일체 없고 오로지 임대료 하나로 해서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월등하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 방식도. 그렇지만은, 다소 임대료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주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서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바라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상권이 뭐 안정적으로 임대료율이 유지가 될 것이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데올로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소유권만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 임대인의 영업권도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그 영업권 자체를 아예 재산권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판례 중에 하나를 보면은 뉴욕인가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예컨대 100만 원의 월 임대료로 그 집을 임대한 거죠. 네. 집을 임대해서 그걸 가지고 110만 원의 재임대료를 줘서 1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그 임대인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당신이 네, 당신이 멋대로 임대를 해서 10만 원씩 차익을 얻는다. 네. 근데 판례가 가관이에요. 그 임대인의 그 소송이 결국은 임대인이 패소를 했는데요. 패소 네. 이유가 이거예요. 시세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판례가 이렇게 난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시세가 떨어져서 그게 90만 원이라면 당신이 10만 원 차익을 보상해 줄 거냐? 임차인의 재산은 임차권은 임차인의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전대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나라는 그런 우리나라는 전전대가 불법이에요. 불법이 되는 거죠. 네, 저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전대를 하면은 그러니까 전대차라고 하죠. 네. 전대차를 하면은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런데 네. 해외 통념은 그거랑 반대인 거죠. 그렇죠. 네, 임대차 계약 자체는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네. 거죠. 우선 재산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의 이런 편협한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편협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해석을 좀 넓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어앤비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전셋집에서 못 해요. 그렇죠. 그냥 이런 문제 때문에 전셋집에서는 방 하나 내가 하루 좀 돈 받고 빌려도 법적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사업들 새로운 그런 개념의 공유 모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오히려 이런 규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규제들을 갖다 다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가 2016년부터 상가 건물주들하고 장기 임대 그 안심 상가제도 했잖아요. 네.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 2016년에 제도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 34개 상가가 동참했고요. 네. 2017년에는 43개 상가, 올해 그러니까 2008년 상반기엔 8개 상가가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총 85개 상가가 동참한 거죠.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새로 40곳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하긴 하지만 네. 계속 5%로 묶어놓는다는 거 처음에 받을 때는 좋지만 뒤에 가서 딴 생각하는 분들 생기지 않을까요? 네, 분명 그런데요. 이게 네. 또 이게 사실은 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한 제도예요. 이 제도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임대인이에요. 네. 임대인인데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낙후된 지역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임대료 인상 요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임차인을 내쫓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생협약 체결해 버리고 그냥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받는 거예요. 예. 사실 서울시도 2017년에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합법적으로 5%씩 계속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지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진 상가는 그 뜰 가능성이 없는 곳이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게 상생협약 준수를 하지 않으면요 그 지원을 회수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일종의 페널티로서요 그 위약금도 예. 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나중에 상권이 떠가지고서 이 상생협약을 파기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득이 그 상생협약을 했을 때 내는 위약금이 이미 얻는 이득보다 적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훨씬 더 적어요. 이런 이렇게 좀 자세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권리금 약탈이에요. 예. 네. 아까 에어앤비 말씀하셨는데 그 임차 상인이 와가지고 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거죠. 그럼 예. 그 권리금을 약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권리금을 약탈할 때 권리금이 저희가 제 사무실이 구로동에 있거든요. 예. 구로동 앞에 6병짜리 바닥 권리금 아무것도 없는 바닥 권리금이 기본 3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페널티에 비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크니까 그냥 권리금 약탈을 하겠다고 하면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네. 보통 한 1억 뺏을까 하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매매가요. 예.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상인 내쫓아주는 조건으로 이 건물 사겠다.
공시책방 사례가 맞아요. 가장 대표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건물이 비어야지 내가 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수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수억 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감히 그냥 탈피하는 거죠. 근데 제도가 자꾸 이렇게 임대인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자꾸 설계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정부 자체가 임대인한테 가서요. 우리가 이런 제도를 설계했으니까 당장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강제로 그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결국은 임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데 예. 결국 그러려면 가서 어르고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떡을 줘야죠. 그렇죠. 예. 그럼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건 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떡으로 인센티브를 자꾸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주객이 조금 전도돼서요. 예. 건물주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조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학로에서 올해 그 극장을 했잖아요.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건물주더라고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 구청에서 다 자문을 해주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는 건물주를 위한 법들만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에서 지금 성동 안심상가 네. 그리고 또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그래도 혜택을 받는 폭들을 넓힌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이 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 네. 있으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안심상가에 입주한 그 업체들도 예. 오랫동안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입주를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행정적인 그 홍보를 최대한 해준다든지 예. 또는 뭐 컨설턴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 그 소상인에 대한 그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 계속 이제 관리를 해준다든지 예. 이런 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상권 띄운 다음에 권리금 약탈하거나 이런 일 없게끔 뭐 하는 그런 조례들은 좀 아니면 계약이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권리금 약탈의 문제는 사실 예. 저희가 이제 조례에 언급은 안 했지만 예. 그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률이 없이는 사실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아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이런 장기 안심상가들이 좀 더 늘어나면 공공상가들이 늘어나면 실제로는 일정한 영향은 끼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근데 우선은 비용이 너무 들죠. 우선은 공공임대 상가 같은 경우는 예. 건물을 매입하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죠, 진짜. 예. 그래서 소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가격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게 조금 안타까워야 돼. 예. 그래서 아 그러면 네. 확실하게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1순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 중에 하나가 창의력 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좀 창의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 예. 이 정도.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예. 우리 팀장님께 앞으로 같은 서울시와 더불어서 이런 안심상가들은 늘려갈 계획이신데 뭔가 좀 필요하다. 이제 뭐 정부든 예. 혹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한테 좀 뭐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궁극적으로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보니까 예. 16건, 올해 상반기까지 22건 이런 예.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한 뭐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 중앙 정부라든지 국회가 예. 상가임대차법을 빨리 개정하고 예.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했을 때 예. 임차인을 위한 그런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확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특별법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특별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지역 상권 예. 발전을 위한 법률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법률 또 뭐 자율 상권법 예. 안 요 두 개가 이제 병합돼서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예,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리하게 예. 끌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상가도 개발을 예. 했고 또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 안심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예.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에 있는 그 주민들, 예.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런 분들은 뭐 자발적인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생 해박이라든가 예. 또 그런 것에 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법률 개정이라든지 예. 재정이 빨리 우리 앞에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봉규 소장님 좀 제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단위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예. 말할게요. 첫째, 국회요.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예. 둘째, 중앙정부요. 국회 핑계대지 말아라. 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요. 가령 환산보증금 제도 아까 맞습니다. 말한 거요. 예. 환산보증금 올해 4억에서 6억 1000으로 옮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폐지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예. 이거 1조 원으로 올리자. 1조 예. 원으로 올리면은 환산보증금 폐지랑 같은 효과를 얻는다. 1조 원까지 안 하고 1000억으로만 올려도 네. 예, 괜찮습니다. 마지막. 예. 그다음 이제 지방정부 우리 예. 공무원분들 예.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예.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숫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는요. 그 어떤 가장들의 진짜 삶 전체가 통째로 내쫓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즉각적으로 무언가 대응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좀 덤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지금 거의 불법 용역들에 의해서 네. 강제 퇴거당하는 일들 이건 네. 너무 뭐 살인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가을쯤에 이런 토론회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까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거 이거예요. 누군가가 지자체가 그 용역들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때 누군가가 지켜만 봐도 예. 공무원이 와서 지켜만 봐도 그런 불법 행위 못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이고 그 뒤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정부와 국회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은 탈피해야만 눈앞에 놓여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지속가능정책팀 고성근 팀장님 또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활용 중인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와 또 서울형 장기임대상가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